안녕하세요. 쿠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구가 나왔네. 그쵸? 구가 떴어. 구. 자, 원이나 구나, 원이나 구나 사실은요. 정의 자체가 평면상에서 구성된 게 원이고, 평면이 한 정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고, 공간상에서요. 공간상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뭐야? 구가 되는 거니까, 이론 정의가 유사해요. 단 펼쳐지는 그런 차원만 다른 거지. 평면이냐 공간이냐. 따라서 원일 때도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고, 구일 때도 뭐야? 중심과 반지름. 응?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상이다.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구가 떴는데, 구에 걸렸는 걸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쵸? 옛날에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쵸? 왜 그런지 증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자, 구의 겉넓이, 그 다음에 구의 부피.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지금 식을 세울 수 있어서 먼저 써놓게, 그쵸? 써놓게. 자, 구의 겉넓이 S는요, 4πr 제곱. 뭐, 암기사항입니다, 그쵸? 일단 암기사항. 왜 그런지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증명하도록 하고. 일단 암기사항. 부피 V는요, 3분의 4πr 3제곱, 이렇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구의 반지름만 알면은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해주면 구의 겉넓이,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 풀러 갑니다. 일단은 암기하세요. 자, 구의 겉넓이 뭐라고? 4πr제곱.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πr3제곱. 나중에 뭐 이거 미분하면은 요놈 나오고, 그죠? 이거 적분하면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암기하세요. 그쵸? 암기해놓고.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죠? 서로 외접하는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9래. 반지름의 길이 합이 9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써먹어야겠지만, 일단, 원이건 9건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니까, 아, 그렇구나. 따라서요. 원이건 9건. 중심 여기, 샥. 이런 중심 여기. 다음에 반지름이요? 반지름 한번 잡아볼까? 샤샤샷. 샤샤샷 이렇게 외접하고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요. 선생님이 첫 번째 구의 반지름 요 놈을 선생님이 A라고 하고요. 요 반지름을 B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B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C라고 할까요? 얘는 C요. 얘는 다시 A요. 이렇게 세 구의 반지름을요. A, B, C라고 했습니다. 그쵸? 한 다음에 구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9래.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식이요.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9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쵸? 다음, 겉넓이 합이 116파이래. 겉넓이요. 자, 첫 번째 구의 겉넓이는요. 여기다가 A만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 4파이 A제곱. 두 번째 구의 겉넓이는요. 당연히 4파이 B제곱. 세 번째 구의 겉넓이는요. 4파이 C제곱. 그쵸? 따라 4파이를 묶어주면은요, 4파이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바로 뭡니까? 9의 겉넓이의 합인데, 그 합이 얼마입니까? 116파이요? 116파이. 따라서 뭘 준 거야, 이거? 파이 날리고요? 4로 약분시키면 4, 2, 8, 4, 5, 29 나오나요?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 A제 더하기 B제 더하기 얼마입니까? C제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예, 4, 2, 8, 4, 5, 36, 29죠. 그렇죠? 하나 두 개 덮고 조건 한 개 더 줬어요. 그 다음에 부피의 합이 132파이야. 부피의 합 좀 빨리 갈까? 부피 합은 여기다가 이제 뭐야? A 넣어주면 첫 번째 구의 부피 3분의 4파이 A 3승, 두 번째 구의 부피, 세 번째 구의 부피, 거기서 3분의 4파이를 끄집어내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얼마입니까? C 3승이요? 이게 세 개의 구의 부피의 합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두 개의 공식만 알면은 충분히 이런 식 세울 수 있지요. 됐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부피합이 132파이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고자 했던 건 출제자가 이거 날려버리고요. 그쵸? 다음에요. 4, 2, 4, 32. 39 나오나? 예. 따라서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얼마입니까? 이것이요. 99 이렇게 제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문제 9에 관련된 문제에서 조건식이 이게 하나, 둘, 셋 이런 게 뜬 거지, 그치? 자, 이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요. 구하라고 한 건 뭘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요.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 길이의 곱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런 거 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A, B, C
이렇게 곱한값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럼 봐. 세 개짜리요.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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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으면서 우리가 이걸 긁어내려면 이건 수학적으로는 미지수 3개, 식세계 ABC가 구할 수 있는데 3승이니까 그건 포기. 포기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곱셈곱셈의 변형 어디서 나오죠 이거? 어? 공식 알고 있죠? 써볼까? 다시 한번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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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타면 3 ABC요. 그렇죠? 이놈이 이놈이 한번 자 3차를 1차로 나눴습니다. 몫이 2차인데 그 2차의 몫이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됐어. 그래서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이 값은 지금 99니까 됐고요. 다음에 이 값은 9니까 됐어요. 이 값은 29니까 됐지. 그렇지? 뭐만 알면 돼 이제? 빨간색으로 해줄까? 그래. 요 놈만 알면은 그럼 우리가 찾는 정답 구할 수 있겠네. 됐죠? 요건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요. 요거는 우리 항 3개짜리 2차식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서 기어 나와요. 에더비더스의 완전 제곱은 다 알고 있지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비제풀 시제한 다음에 두 배의 앞중 중뒤 뒤앞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서 그 값을 구해보면 요놈이 9의 제곱 81이죠 요놈 말이다 29야 29 그쵸? 29 더하기 이거 라지 x라고 할까? 두 배의 라지 x 이렇게 돼서요 81에서 29를 빼주면 52 50의 반띵 26 누가? 요놈이 얼마야? 26이라고 이렇게 손쉽게 이가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다 됐네. 산수하러 갑시다.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99요. 99-3abc는요. 요게 얼마야? 요게 9죠. 9 곱하기 괄호 열고요. 요놈은요? 요놈은 29요. 29에서 26 빼주면 3이죠. 39, 27 이렇게 나타나. 어? 27. 아, 아끼는 분필이 풀어졌네. 그쵸? 자, 3ABC죠. 99 빼기 27은 72. 다 산수죠? 예, 3은 3, 2, 6, 3, 4, 24. 따라서 요놈이 얼마다? 예, 24가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아, 이거. 야구배트 하나 부러진 것 같네요. 그쵸? 따라서 답은 얼마다? 24고요. 예, 요거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뭐 산수는 산수니까 돌아와서 9건, 1이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건 똑같아. 차원만 달라. 평면과 공간. 그쵸? 그 정도 사업만 다르고 정의도 똑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9의 겉넓이 얼마라고? 4파이 r 제곱. 9의 부피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반지름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 세 9의 반지름의 길이합이 9. 설정, 미지수 설정 잘 해야 돼. 해놓고 요거. 다음이 뭡니까? 겉넓이. 다음에 부피에 관한 식을 통해서요. 뿅뿅뿅. 세계가 주어져 있고 요 ABC값 구할 수 있냐는요 요거를 통해서 구하는 것들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